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017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비행사들이 명령을 받고 짧은 시간에 출동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것을 보면 군부대가 전투력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훈련을 보시며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중앙 속에서 병사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여회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 자기들의 훈련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심장 깊이 간직한 비행사들은 경시에 연마해온 자기들의 높은 비행설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다면 원수들의 본고지를 상도리치 침몽해버리고야 말 일당대 용사들의 전투적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비행사들.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라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성군용장을 모신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비행기들을 출격시켰는데 비행사들이 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비행기 정비 상태도 좋고 평시에 비행수를 연마하게 한 훈련도 잘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비행사들과 정비를 맡은 군인들이 저국소의 귀중한 전투기제인 비행기를 잘 관리하여 어느 때든지 출격명령을 받으면 즉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하늘같은 미동을 받아하는 군부대 군인들은 그래도 영원히 김정은 결사옹이 성스러운 항로만을 사격할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